자, 신피디님, 카니발 9인승의 혜택이 있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개인사업자가 있어. 면세사업자 말고. 그리고 3자녀, 다자녀 아빠가 있어. 카니발 9인승을 딱 샀어. 뭐 부가세 공제, 시동세 뭐 감면, 버스 전용도로 탈 수 있고 전액 다 비용 처리. 이 정도로 차가 없네요, 신피디님. 자, 안녕하세요. 미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화창한 봄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문 실용영상 담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그 뭐라 할까, 개인사업자 있고 그 다음에 3자녀, 다자녀 아빠인 분들 꼭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특별히 살 차가 없어요. 뭐 전기차는 좀 요즘에 좀 이르다고 하고 해서 오늘 소개하는 바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무진 9인승 그대로 유지했을 때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개인사업자 있으시고 면세사업자 제외입니다. 그리고 다자녀 아빠들이 뭐 특별히 선택할 만한 차가 없고 바로 이 차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무진 하이루프 ABP 컬러인데요. 이렇게 GFRP 재질로 되어 있어서 단열 효과, 더불어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가 탁탁 도포가 되어 있어서 또 단열 효과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기아 순정 하이르무진 철판 재질보다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Z 비반사 필름, 그리고 나머지는 순정 상태 맞죠? 예, 본 차량 튜닝비, 차값,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인데 전체가 6,50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래 공개 댓글에 남겨드립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시죠. 본 차량 실내 쪽 비춰주십시오.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이라고 했죠. 그리고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르무진과 동일한 코튼 베이지, 그리고 아트원의 특징이죠.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터치만 딱 하면은 뭐 원하는 영상 볼 수가 있고, 조수석 바닥 쪽에도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선물들이 챙겨져 있네요. 레드포인트 대신에 아트원에서 또 나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했고 목 쿠션만 장착했고, 바닥 쪽에 필수죠. 컬팅 자수 베이스에 상벤 라인 매트, 체크 톰브레인가? 자꾸 헷갈려. 자, 일렬 쪽은 평범합니다. 다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무진 특징. 천정 쪽 한번 붙여봐. 뭐가 반짝반짝 빛나? 이 부분이 별이 빛나고 있네. 오, 은하수 조명. 아트원으로 글로벤 계약 주시면 스타라이트 은하수 조명 공짜로 쏩니다. 지금 이벤트 중이죠. 자, 2열 쪽 오픈했습니다. 2열 쪽은 바닥 쪽에 평탄함이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와 그레이 컬러, 그리고 새들 브라운과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죠? 물론 헤링본 스타일도 있지만. 자, 그리고 본 요트 바닥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질 자체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을 사용해야만이 폐차할 때까지 청결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매일매일 못 맞춰요. 제가 신발 벗고 사이드스텝이 없네요. 좀 아이들은 밟고 올라가기 좀 힘든 부분인데 어른이 한번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죠. 자, 순정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 시트는. 자, 조수석도 앉아볼게요. 아무것도 손 안 대고 다만 요트 바닥 평탄화만 했다는 사실의 공간감 보고 있습니다. 뒤로 더 갈 것 같은데? 오, 이게, 조수석이 좀 너무 뒤로 빠졌구나. 요 정도로가 되면은 성인들이 아주 편안하게, 목쿠션은 상당히 편하고요.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V9 전기차보다는 공간감이 훨씬 더 있다. 카니발이. 그리고 하대 블랙, 원단 그레이 컬러, 완벽 개방, 완벽 차단. 자, 현재 커튼 이벤트 준비 중이에요. 특히 B2B로 이렇게 커튼 많이 가져가시는데, 커튼 5세트 주문하면 1세트를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조만간 한다고 하니, 카니발 관련 용품 업체분들은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엉뚱한 얘기 없어요, 지금. 자, 3열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카니발의 장점, 9인승의 장점. 오늘은 사실은 일반 사업자, 물론 법인 사업자도 업무용으로 뭐 혜택을 다 볼 수가 있지만, 다자녀일지라도 취등세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부가세 공제라든가 뭐 버스 전용도로, 그리고 전액 다 비용 처리,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더불어 3자녀
이상이면은 취득세 85% 감면 혜택이 있죠. 이 어마어마한 혜택 딱 가족들이 타고 뭐 서울까지 버스 정도로 쭉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바로 9인승의 3열에 제가 승세. 3열도 이 정도로 공간이 남아요. 3열도. 예, 아이들은 크면서 독립을 원하죠. 이렇게 독립시트. 승용차 최고급 승용차일지라도 3인승 딱 앉으면 서로 몸 부대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카니발은 딱딱 이렇게 독립을 시켜줍니다. 게다가 등판이 뒤로 딱 넘어가면서 와 정말 목쿠션 편한데 원하는 각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카니발 독립시트 3열의 장점입니다. 자 시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쪽에 딱 보면은 이렇게 사이드 쪽에 스타라이트 일명 은하수조명이 쫙 들어가 있는데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아톤에서는 이렇게 사이드도 좋아요. 사실은 넓고 좋은데 아트원에서는 이 훌륭한 내피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진 아트원의 이 내피 안쪽에 스타라이트를 딱 넣으니까 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왜냐? 아트원의 내피는 주행시에 잡소리 없고 그리고 AS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도 잡소리 그리고 AS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이렇게 안쪽에 은하수 스타라이트가 들어가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과 딱 조화를 이루고 보이는 건 그거죠.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에어덕트 U자가 있는데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이렇게 골고루 떨어지는 히터 에어컨 바람 특히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여기서도 쫙 그리고 앞쪽에서 쫙 떨어져야만이 시원하다는 사실 에어덕트 구조가 아트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니다. 더 큰 장점 있죠. 바로 모니터죠. 29인치 모니터 매일 똑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것 같아 저는 얼마나 질리겠어요. 하지만 아트원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죠. 자 29인치 크다.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뭐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다 화질 정말 깨끗한데 오늘은 게다가 본 버튼 있죠. 비밀 버튼 딱 누르면은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2시간 3시간은 조용히 이 깨끗한 화질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하나 두 개가 딱 내장이 되어 있고 다 금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웰컴 등이 있네요.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제는 어느 정도 유명? 글쎄요. 모빌투쇼에서 10명 물어보니까 한 분만이 아트원을 아시더라고요. 카니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아트원을 아셔야 됩니다. 더불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뭐 디자인, 기능, 가격 모두 비교해 보시는 것이 카니발 구입 한테는 유리합니다. 더불어 오늘의 주제는 개인사업자 있고 다자녀 아빠 있는 분들은 꼭 필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열, 2열 그리고 3열 독립시도 보여드렸고요. 특별히 한 거 없어요. 유튜브 바닥, 그레이 컬러, 목쿠션, 아트 포켓, 허니콤 블라인드 이 스타라이트는 현재 아트원에서 글로벤 계약하면은 서비스. 자 후속 쪽에서도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아, 좀, 천천히 하자고. 자, 후속에서 비칩니다. 신PD님. 매일 똑같은 거 설명하는데, 사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죠. 자, 상부 쪽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등이 내재가 되어 있죠. 야간에 짐 실을 때 아주 유용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만, 완벽 차단, 이중구조이기 때문에 햇빛,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모두 차단 효과가 탁월하고, 딱! 개방시 물론 개방을 이렇게 반도 할 수 있어요. 완벽 개방할 경우에는 주름식 커튼은 아무리 개방을 하려고 해도 가해 부분이 가려지는데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는 완벽 개방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안쪽 비춰주시죠. 카니발의 장점도 많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의 장점 즉 하이루프의 장점은 바로 높은 개방감과 이렇게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있는 것이 가장 하이루프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오, 스타라이트 분위기 있는데 센터 쪽에 넣으면 또 새로운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사실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그리고 3열에 독립시트 2명 그리고 목쿠션도 둘둘둘 6개를 했네요. 그리고 4열에는 이 3D 매트 아래쪽에는 싱킹 시트가 유지된 말 그대로 9인승 순정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자, 개인 사업자가 있어. 그리고 3자녀야.
이분들은 과연 무슨 차를 탈까요?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죠. 이만한 가성비 있는 차, 차량 금액,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기아에서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다 넣었어요. 게다가 간단한 튜닝만 하면 전체 금액이 6,400이 안 넘어요. 부가세 포함이고 딱 버스 정도 탈 수가 있고, 그리고 회사 비용 처리 모두 할 수가 있고, 특히 다자녀 아빠들,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그죠? 모니터가 있으면 장거리 갈 때 치료지도 않고, 뭐 이 정도로 가성비 있는 차. 물론 전기차 뭐 요즘에 대세라고 하는데 전기차는 조금 이런 것 같아요, 심표님. 지금 상하이 모터쇼도 있는데 전기차 너무너무 좋은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 조금 이르다. 소중한 것은 황금 순금보다 뭐라 그러죠? Right now, 지금이라고 그랬죠. 자, 오늘 또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GV469번에 댓글, 공개 댓글에 작업 내용도 모두 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